누구야 너? 개미죠. 회장님 구두 밑에 개미. 회장님 발 밑에서 죽을둥살둥 사력을 다해 살고 있어도 사는지도 모르고 짓밟혀 죽어도 죽은지조차 모르는 우리 아버지. 얼어 죽었는데 기억 못하시죠? 뭐야? 살려달라고 밤새도록 회장님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한강물에 꽁꽁 얼어놓은 어느 추운 날이었어요. 새벽에 구두를 닦으러 갔더니 내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린 자세 그대로 죽어있었어요. 꽁꽁 얼어붙어서 편하게 누워드릴 수도 없었어요. 그럼 의료용품을 납품하던 그때 그... 네. 그때 그 모습. 일을 도맡아던 그 어리석은 모습. 그래서 네 아버지 때문에 진리랑 결혼한 거야? 네. 회장님한테서 천년제약을 뺏으려고 내가 가지려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겁니다. 사랑하는 여자까지 배신하면서 회장님 딸 전 단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어요. 한 번도 여자로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. 공략하기가 너무 쉽더라고요. 따님한테 아주 큰 신세를 줬죠. 제가 나가. 내 집에서 나가! 논란이 한순간에 놓아지셨다고요? 나가라 소리 못 들었어? 후련하시다고요? 저는요? 그럼 저는요 장인어른. 뭐하는 짓이야? 네가 이런다고 내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? 끝내 절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손톱만큼도 안 되신다면 그럼 저 좀 죽여주세요. 장인으로 감옥에서 평생 썩는 것보다 그렇게 끝나는 게 좀 더 나아요. 그래요. 그렇게 해요. 우리 미친놈. 절대 절 못 놓게 만들 겁니다. 끝내 후련해질 수 없게 만들 겁니다.